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리고기로요. 냉동을 샀더니 오면서 해동이 돼서 이렇게 핏물이 좀 나왔거든요. 오리 고추장 불고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념부터 준비해놓고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소주잔 하나로요. 5스푼입니다. 맛술입니다. 맛술 3스푼하고요. 양파를 믹서기에 좀 갈았는데요. 그래서 종이컵 1컵. 양파와 물을 반반 넣고 갈으시면 됩니다.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이렇게 소주잔 하나로 5스푼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 2개 넣고요. 자, 후춧가루 이렇게 3분의 1스푼, 참기름 1스푼 넣고요. 고추장을 저는 듬뿍 이렇게 1스푼 넣겠습니다. 자, 고춧가루를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섞어서 옆에다 놔두고요. 왜냐면 저기 오리고기가 오늘 핏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바로 그래서 한번 헤넷으로 냉동을 샀거든요. 근데 이게 배송 오면서 녹았습니다. 이렇게 녹으면은 핏물도 같이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헹구시는 게 좋아요. 핏물은 만약에 냉동이 아니고 이제 생고기를 사셨다면 핏물이 안 나올 때는 그냥 그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냉동은 물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빼시는 게 좋아요. 아, 여기 생강즙 같은 거는 있으셔도 되고요. 없으면 이대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양념으로는요, 돼지불고기를 이렇게 고추장으로 양념하셔도 되고, 닭갈비 양념도 되고, 고기를 빨갛게 볶으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함께 들어갈 야채는요, 대파 한 뿌리 정도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대파가 지금 요거밖에 없어서 조금만 넣을게요. 같이 볶을 거 송송 썰어서요, 이렇게 반죽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운 고추 좀 넣어서 청양 고추전 5개 준비했습니다. 쫑쫑 썰어도 되지만 또 저처럼 이렇게 굵게 썰어서요, 매운 거 못 드신 분은 볶고 난 다음에 이거는 건져내셔도 됩니다. 쌈을 준비했는데요, 깻잎과 풋고추와 마늘 준비했는데요, 된장, 쌈장이 필요해서 쌈장 하실 때는 이렇게 된장 1스푼에요,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이렇게 한 반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참기름 약간 넣고요. 통깨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약간만 다져 넣을게요. 오리 불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을 부추를 생재래기로 해서 오리랑 부추랑 같이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익혀서 드시고 싶으면 오리 불고기 구우실 때 마지막에 같이 볶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양념을 조금 만들어서요, 진간장 2스푼, 식초 1스푼, 매실 액기스 넣고 싶으면 매실 액기스 쓰시면 돼요. 저는 이거는 물엿입니다. 물엿 2스푼 정도, 참기름입니다. 한 반스푼. 이렇게 부추 이렇게 한 줌을요, 한 3cm 정도 잘라주겠습니다. 깻잎입니다. 한 20장 정도. 자, 그리고 통깨 뿌려놓고 이렇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센 불에 볶아줄게요. 이거를 조금 자작자작하게 절여줄 때까지
지금 양념은 거의 다 끓였고요. 오리고기도 지금 다 익었습니다. 감자만 먼저 익혀줄게요. 오리의 그 양념이 거의 다 졸여서 없어서요. 이렇게 오리 기름이 많아서 감자가 지금 익고 있거든요. 이렇게 불을 낮춰서 감자까지 마저 다 익힌 다음에요. 찔러보겠습니다. 감자를 이렇게 찔러보면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감자 다 익었고요. 아까 준비해두었던 대파하고 남은 고추를 대파와 고추만 살짝 익히고 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오리 기름이 너무 많다 싶어서 상에 내기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오리 기름이거든요. 내기야 먹어도 몸에 나쁜 건 아니지만 또 눈으로 보면 또 찝찝하죠. 그러면 이렇게 좀 걷어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자, 오리고기 몇 점만 좀 남겨서 이렇게 가위로 잘랐어요. 이렇게 밥은 넣으시고요. 후추 잘게 썰은 거 하고요. 김가루 좀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간은 웬만하게 맞다 싶으면 그냥 드시고요. 혹시 조금 싱겁다 싶으면은 진간장이나 아니면 굴소스 있으면 굴소스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저는 굴소스 약간만 넣을게요. 굴소스 한 반스푼 넣고요. 참기름 약간 넣고요. 통깨. 여기서 볶음밥을 드릴게요.